지금 마세라티 꽈트로포르테를 타고 전주로 가고 있습니다. 옥황스가 핫하다고 하죠. 한번 가보겠습니다. 우와! 가볼까요? Let's go! 버섯돌이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. 예! 버섯돌이님 사랑입니다. 이 마시뚜를 하시는 대표님이 직접 연락이 오셨어요. 아 진짜? 저희 좋게 본다고 이거 좀 드리고 싶다고 이래가지고. 알았습니다. 마시뚜. 저는 살찌운 다이어트하고 그래서 살 빼는 다이어트 하잖아요. 챙겨 먹어야 될 게 견과류잖아요. 간식으로 손색이 없다. 먹어보자. 여기가 이제 아원 고택입니다. 무슨 박물관 같지 않습니까? 여기 이렇게 주변을 딱 보면은 산이 그냥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습니다. 아름답습니다 아주. 여기가 이제 체크인 하는 데인데 천장이 이렇게 뚫려 있어요. 온치가 있네 이렇게. 서울은 이런 데 가면 사람이 너무 많단 말이야. 근데 여기가 8월까지 방이 없어요. 그리고 여기는 4시 이후로는 아무도 못 들어오는 거야. 기가 막힙니다. 체크인하러 갑니다. 제가 대표님이 고집 카페요. 자꾸 직접 다 설계하신 공간이에요. 광우에서 입주감 150년 된 고택이고요. 고택가 이제 250년 됐고요. 경남 진주에서 그대로 입주했어요. 여기가 이제 저희가 묵는 방입니다. 들어가 보겠습니다. 룸키 여기 있어요. 그냥 비파는 거 같죠? 비파는 거. 여기 안 할라. 그러면은 착 열린다. 짜라라라라 짜라라라. 오. 이게 안에 킵니다. 오, 굉장히 튼튼한 팀이다. 아무도 못 들어옵니다 이거. 괜찮아. 그리고 이렇게 전체적인 방입니다. 수가 높아요. 피부 자리입니다. 따로 잘 예정입니다. 예! 티 이렇게 마실 수 있게. 티 공간이 이렇게 있어요. 뭐 화장실은 바깥을 볼 수 있어요. 오! 베리 환기. 자쿠지가 있긴 있는데 물줄기가 시원찮대요. 물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샤워만. 어메니티는 에이스 오브로 되어 있네요. 편리하면서도 애껏의 멋을 갖춘 화장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. 있습니다. 이거 너무 옛날인데 어때요? 예뻐. 원래 이런 거 초대도 안 볼 텐데 여기 와서 그러는 거 아니야? 집에 있으면 버렸습니다 이거. 아야야. 이게 원래 호텔 가면 TV가 있어야 되는데. 그치. TV가 없습니다. TV 없으면 여기 왜 옵니까? 아니 그러니까 없지. 냉장고 미니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. 전자파가 느껴지지 않겠군요. 와이파이도 없습니다. 그리고 저희 방의 하이라이트. 비가 와서 너무 좋다. 그러니까 구름이 이렇게 산자락에 싹 걸려 있잖아. 와, 배 떨어지는 것 같다. TV가 있으면 이런 거 듣겠냐고. 유튜브로 검색하겠지. 12시간 비 내리는 소리 해갖고. 어, 머리야. 잠깐만. 오, 뭐 한 마리 들어왔어. 뭐라는? 활인가 뭔가 그런 거. 진짜? 그래서 여기 탁 홈키파가 이렇게. 여기의 최대 단점은 벌레들이 많다는 거. 벌레들이 많다. 여기도 문이 열려요. 여러분, 나 여기서 자요. 투숙하지 않는 분들도 여기 와서 구경을 할 수 있다. 4시 이후로는 투숙객들에게만 오픈이 되는 공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. 롤방을 보고 있습니다. 아 이게 힐링이야. 소환사의 협곡이 좋아 아원고택보다? 아 아원고택에서 오늘 소환사의 협곡이 쏠쏠하네 나를. 왜 그러나 몰라요. 그 재밌냐? 그냥 보는 거야. 그냥 보면 지금 보지 마. 아 진짜. 이렇게 저희 방에서 나오면 짠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. 헬로. 하, 여기를 보십시오. 비가 오니까 너무 더 좋아요. 운치가 있어요.
예전에 이런 것보다 화려한 조명이 날 감싸는 게 훨씬 좋았는데 절대 서울에선 느끼지 못할 소음들이 되게 많잖아.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, 기계 소리, 뭐 사람들 소리. 말소리, 차 소리, 전기 돌아가는 소리. 여기는 내가 제일 시끄러운 것 같아. 가만히 들어봐봐. 되게 좋다. 이거는 유튜브 ASMR 빗소리랑 또 달라. 아, 너무 딱딱해. 물때기 해줄게. 이거는 됐나? 베리그. 안 더워서 좋다. 비가 온 게 되게 신의 한수였어. 한옥이라 그래서 더울까 봐 제일 걱정했거든. 나룸에 나와 있으면 에어컨이 무슨 소용이겠어. 맞아. 아주 좋습니다. 여기 사진 스팟이 있어. 그러니까 보니까 여기 사람들이 다 줄을 서고 계시더라고. 가만히 좀 있어봐. 별로 안 이쁘게 나오는데. 왜지? 아니, 파 안 나와. 나는 모델이 좋잖아. 짠, 지금 자기 전에 나왔어요. 개구리가 엄청나게 많은가 봐요, 주인이. 아무것도 안 보인다. 브라이언이랑 시모한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여기 모였습니다. 오늘 하루 종일 업무 일 하고 저녁 먹고 와서는 저 유튜브 관련 회의 좀 하려고요. 시선이 잘 돌고 있어요. 아, 그니까 조용하고. 근데 강연... 개구리가 너무 많아. 추워는 것 같아. 굿모닝. 아침이 됐습니다. 아침의 풍경입니다. 저기 산자락에 안개가 이렇게까지 내려왔어요. 새벽이라. 어제 체크인할 때 웰컴티를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는데 밥 먹으러 가기 전에 마셔볼까 합니다. 늦었어? 어제 개구리가 너무 울었어. 한 100마리는 앞에서 공연한 것 같아. 지금 두 마리 내가 다 기억하고 있어. 개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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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데 그 중에 두 마리가 우리가 밥이 9시니까 다시 자는데요? 자, 오늘 이렇게 전주에 와서 한옥 스테이를 해봤습니다. 기대 이상이었어요. 한옥에서 묵는다 그래갖고 걱정 많이 했었는데 솔직히 전주에 옥캉스 하러 딱 이것만 위해서 오는 것도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리고 할 게 없는 게 여기 포인트인 거야. 할 게 많으면 안 됩니다. 맞아. 그리고 이곳은 애완동물들도 안 되고 어린아이들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정적인 분위기 자체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게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. 잡음 이런 게 없었고 그게 되게 좋았어. 네, 좋았습니다. 오늘의 옥캉스는 여기까지. 안녕.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플리즈. 인스타 팔로우 미 팔로우 헐.